네, 삼성 제습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고장 증상은 이렇습니다. 여기 LCD 창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요. 컴프레셔가 작동을 안 한다. 이런 뜻인데요. 당연히 제습이 안 되죠. 여기 불이 안 누른다는 경우는 네, 초기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컴프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제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220V AC 교류전원을 연결하는데, 네, 이 제품은 교류 전원을 연결하긴 하는데, 내부에서는 이렇게 트랜스를 따로 연결을 해서, 트랜스에서 다운, 전압을 내려서, 다시 여기 검정 거, 빨간 거, 새 꽂혀 있는 그쪽으로 전원이 들어가서, 여기에 자체 전원 구동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제품, 네, 트랜스도 옆에 있으면, 트랜스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옆구리에 보시면 아마 이런 게빈 공간에 이게 있을 겁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승합기, 강압기 여기는 220 들어가서 전압이 내려서 대략 여기 기판에 써 있는 거 13V 입력으로 돼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AC 13V 써 있으니까 220이 들어가서 저기에 13V 교류를 입력하게 되면 브릿지 다이오드 같은 다이오드 4개가 브릿지 형성을 해서 풀브릿지. 네, 그렇게 해서 자체 전원을 직류로 만들어 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불량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불량인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전원 공급이 안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입구에서부터 끊어진 것이니까. 네, 그래서 점검을 요 트랜스 한번 해보시고, 혹시 보내신다 그러시면 여기 트랜스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점검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점검은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가 많은데, 거기 한 가닥 따서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파워 온을 하고, 자, 파워 온을 여기 전기 투입됐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LCD 창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물 비움, 그러니까 물통 같은 것이 표시되어 있죠. 이 화면 지금 거꾸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이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주변에 막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습기가 고장날 거 아닙니까? 고장나면 당연히 제조사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습에 있어서 물이 다른 데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센서가 들어오면 초기부터, 처음부터 동작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전혀, 당연히 컴프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 버튼 안 눌러지고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물비움 센서 자체가 불량이 났거나, 또는 트랜스포머 같이 겸해서 보내주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네, 점검을 해드리거나, 또는 고장 났을 때, 네,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